네,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2분기 실적은 나온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카카오는 8월 3일, 네이버는 8월 4일 각각 2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네이버는 실적 상승을 점치는 분석이 많지만 카카오는 하락을 예상하는 분석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예, 증권 정보업체 FN 가이드가 집계한 실적 컨센서스 데이터를 보면 이 같은 기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증권사가 내놓은 실적 전망치의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네이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컨센서스 기준으로 네이버의 올해 2분기 매출은 2조 4,300억 원 정도이고요. 영업이익은 3,68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8.8% 정도 오른 수치고 영업이익은 9.5%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는데 숫자가 약간 지금 잘못 나온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2조인데 5조로 좀 나가도 정정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예상치가 2조 4,306억 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매출은 오르고 이제 영업이익 역시 오른 이런 그 호실적을 괜찮은 증권사들이 실적인 예, 거네요. 맞습니다. 예, 반면 카카오의 분위기는 좀 어두운데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카카오의 2분기 매출은 2조 700억 원 정도이고요. 영업이익은 1,244억 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매출은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외연 확장은 이뤘지만 영업이익이 30% 정도 떨어지는 이런 실적이 좀 나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증권사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의 전망은 네이버는 실적이 괜찮지만 카카오는 좀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네,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업체가 다 똑같은 플랫폼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적이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오는 거야?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은 광고 시장의 호불황에 따라 등락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체 매출 중60% 정도는 광고 시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광고 시장이 호황이면 실적이 상승하고, 광고 시장이 불황이면 실적이 하락하는 이런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셈이죠. 그럼 참 너무 경기에 그냥 밀접하게 관계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은 실적 흐름이 지난 1분기에 이례적으로 엇갈린 바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분기에 매출 2조 2,804억 원, 영업이익 3,305억 원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23% 올랐고 영업이익도 9% 올랐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올해 1분기에 매출 1조 7,403억 원, 영업이익은 711억 원에 그쳤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5%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55% 하락한 모습을 여기가 보였습니다. 문제였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실적의 이런 그 엇갈림이 올해 2분기에도 이제 유지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실적 등락이 비슷했는데 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비슷한 상황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들의 전망을 좀 살펴보면 카카오와 네이버의 실적을 가른 몇 가지 요인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먼저 양사의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광고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광고 시장은 둔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등에 따라서 경기가 좀 세계적으로 침체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광고 시장도 둔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광고 시장의 둔화 기조가 올해도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60% 정도를 담당하는 광고 부분이 2분기에도 기지개를 켜지 못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광고 시장의 둔화 기조는 양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요인이라서 실적이 엇갈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광고 시장의 둔화에도 네이버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실적 상승을 이뤘다는 점이고,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내내 실적 방어에 실패했다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들의
분석을 좀 보면 커머스 콘텐츠 포털 부분의 사업 성과가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실적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네이버는 쇼핑과 웹소설, 웹툰 부분에서 매원 확장을 이뤘지만 카카오는 포털 다음의 성장 둔화와 B2B 인프라 사업의 악화가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가 지난 10월 SK CNC 판교 데이터 상태 데이터의 화재로 인해서 이른바 카카오 목통이라는 이런 사안을 보셨죠. 네. 네. 이에 따라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관측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금을 대폭 늘렸고 이에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둔화되는 기조가 그 2분기에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자체 인프라 구축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 거면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시장의 둔화 기조를 어떤 극복할 만한 사업적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게 뚜렷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인수합병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점도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는 지난 1분기에 북미 패션 간 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의 실적을 연결 재무제표에 이제 투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최근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을 올해 2분기부터 처음으로 연결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SM엔터 실적을 넣었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인수한 기업의 실적 반영 효과에서도 성적표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기조가 나타나는데요. 네이버가 1조 6,600억 원을 들여서 지난 1월 인수한 포시마크는 당시에 적자 상태였습니다. 네, 그때 뭐 적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수다. 그래가지고 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어 논리로 네이버가 2024년엔 에비타 기준으로 포시마크 흑자 전환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이제 내세운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인수 뒤에 올해 1분기부터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면서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인수되자마자 흑자가 됐군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이게 그 경영의 효율성 측면도 있고 사업 자체가 이제 좀 확장된 이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역시 지난 3월 인수 1조 3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 효과 때문에 분기 매출 규모가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SM엔터 인수 투자금에 따른 비용 증가와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증가에 따라서 영업이익 상승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으로 관측됩니다. 그렇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승자의 저주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오곤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거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카카오는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대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는 그 수익성 측면에서 지금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상황이 좀 낮다고는 하지만 네이버 역시 수익성 하락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양사 모두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이버의 경우 연간 기준 영업이익률이 2020년 22%에서 2021년에는 19%로 2022년에는 15%로 꾸준히 하락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플랫폼 기업의 영업이익률치곤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카카오 역시 상황은 좀 더 카카오가 좀 더 심각한 편입니다. 2020년 이후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단 한 채로라도 그 기록하지 못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2020년엔 10%, 2021년엔 9%, 2022년엔 8%로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5%도 못 미쳤는데요. 4.09%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수준보다 낮아진 이런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예, 한국은행이 이거 정말 문제 아닌가요? 제조업보다 낮으시면? 맞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지난해 국내 2만 개의 법인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8%로 조사됐고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5.4%로 나타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4.09%의 그 영업이익률은 그 제조업보다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 것입니다. 네. 이런 그 기조에 맞춰서 양사 모두 미래 먹거리로 꼽은 분야는 인공지능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기술력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네이버는 차세대 초대규모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오는 8월 24일에 공개하고 서비스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이제 선언한 바 있는데요. 반면 카카오는 코어GPT 2.0이라는 그 차세대 모델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네이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개선하는 단계지만 카카오는 사실 조금 힘든 그런 국면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